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4월 1일이 되었습니다. 총선 투표까지 이제 14일 남았습니다. 우리 조갑제 TV에서는 화제의 후보자 또는 화제의 정당을 초청을 해가지고 정보 제공 차원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기독자유통일당의 비례대표 후보로 나오신 두 분의 여성분을 모셨습니다. 5번 송혜정 전 나사렛 대학교 겸임교수, 현 낙태죄 폐지 반대 국민연합 대표. 그 다음에 조금 순번이 낮네요. 그 다음에 13번 박은희 후보, 초등학교 교사를 역임하시고 지금 차세대 바로 세우기 학부모 연합 공동 대표인데, 어떻습니까? 이번에 두 분 다 합격해서 국회의원이 될 것 같습니까? 네, 될 것 같습니다. 다 될 것 같습니까? 되어야 합니다. 예. 우선 우리 송혜정 후보님께서 한번 어떻게 해서 이렇게 비례 후보가 되셨는지 그 저간의 사정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네. 저희가 역사 교과서로 우리 조갑제 선생님과 만나 그때 인터뷰도 한번 네네. 저희가 사실 이렇게 아스팔트에서 저희 활동을 띄엄띄엄이 아니라 저희 아스팔트 활동은 거의 365일을 하거든요. 워낙 사안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많은 것을 하게 되고 활동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만나는 게 교육이에요. 뭐 어떤 활동을 하더라도 다 교육과 만나지. 그렇죠. 교육. 왜냐하면은 그 뿌리가 잘못된 교육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특별히 제가 이제 활동했던 부분이 사실은 이제, 2018년도에 있었던 그 낙태죄 폐지를 두고 논란이 있었는데. 네, 헌법재판소에서. 네네. 거기에서 이제 제가 이제 시위를 하면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됐고, 아시다시피 작년 4월 달에,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났고, 그래서 올해 12월 31일까지 낙태법이 개정이 돼야만 됩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제가 아마 저에게 상당히 높은 번호를 저에게 주셨는데 그것은 아마 사안이 시급한 만큼 이 기독자유통일당이 추구하는 것 중에 가치 중에 가장 또 중요한 게 생명이거든요. 그렇죠. 네네. 생명 존중, 또 기독교 정신에도 낙태가 허용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네. 그래서 제가 아마 그것 때문에 추천이 된 것 같고, 저 또한 그 시민단체 활동을 하다 보니까 아무리 시민단체 활동을 열심히 하고 정말 저희가 그냥 매일 나와서 정말 온몸으로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 저 낙태를 반대하느냐 찬성하느냐 하는 게 미국에서도 그렇고 항상 진보와 보수를 가르는 기준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낙태를 반대하는 그 근본적인 철학적인 기준은 태아가 생명이다 이거죠. 네네. 태아가 우리처럼 이미 태어난 사람처럼 똑같은 생명이니까 반대한다는 그런 논리입니까? 그거는 기본이죠. 기본이고. 그게 기본이고. 제가 여기서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낙태죄를 얘기할 때 항상 여성 자기 결정권과 태아 생명권 이렇게 대립을 시켜놨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프레임 자체가 거짓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저에게 만약에 너는 왜 이게 자꾸 이렇게 정치까지 하려고 하고 싸우려고 하느냐면은 저는 한 가지예요. 거짓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거짓말과 싸우는 거거든요. 정치를 막 정치적인 야심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 제가 그 이걸 보니까 사실 낙태는 여성의 문제거든요. 여성의 문제인데 여성의 소리를 아무도 안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낙태라는 주제를 정치적 도구로 사용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오히려 여성을 자유롭고 행복하게 해주는 것 같이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여성을 불행을 빠뜨리는 그런 것들이다. 근데 여성들한테는 거짓말을 하니까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 틀에서 낙태를 반대하시는 측도 태아 생명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고통, 낙태로 내몰리는 여성들의 고통을 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전직 전문 상담사거든요. 낙태의 문제로 고민하는 여성을 상담도 해보게 됐고. 그래서 여성들이 많은 문제를 호소를 해요. 그런데 그 말에 귀를 안 기울이고 그냥 낙태가 언제부터 낙태를 허용하느냐 마느냐 이런 식으로만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문제 해결이 아니고 사실은 생각해보세요. 어떤 여자가 낙태하기를 원합니까? 그렇죠. 어떤 여자도 낙태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낙태는 여성에게 수치심과 죄의식밖에 안 줘요.
분께서는 이제 제가 이제 크리스찬이니까 이 낙태를 둘러싸고 정말 많은 전문가들이 있어요. 네. 많이 활동하시고 어떻게 보면 저는 굉장히 초보라고 생각하는데 네, 예, 예. 이제 외제를 택하셨습니까? 했을 때 제가 제 시각이 태아 생명에만 꽂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를 여성의 시각에서 여성이 소외되지 않는 면에서 보는 그 시각이 오히려 그 정치적인 면에서는 좀 더 섬세하게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예, 예. 우리 박원희 후보님은 현직이 차세대 바로 세우기 학부모 연합 공동대표로 되어 있거든요. 예. 어떤 단체입니까? 아, 처음 단체가 만들어지는 거는 그 예. 이제 동성애 자들이 예. 이제 뭐 동성 결혼을 합법화해달라는 그런 예, 주장을 예. 하는 그것 때문에 이 학부모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고 예, 단체를 예.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외국에서 동성 결혼 합법화가 되면서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되는데 우리나라도 혹시 그런 일이 이제 생길까봐 너무나 걱정되는 학부모들이 모여서 처음 단체를 만들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쭉 발전해 오면서 꼭 동성애 반대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그 우리 자녀들을 바르게 세우려면 예, 그것뿐만 예. 아니라 뭐 역사라든지 예. 여러 가지 면들의 우리나라의 그런 상황들이 걱정이 되니까 학부모들이 예. 자발적으로 조직한 단체입니다. 예. 이 우리나라 우파 운동이 그동안에 반공 위주로 갔거든요. 예. 그런데 두 분이 하는 운동이 이게 우파 운동의 하나로 이렇게 통합이 된, 흡수가 된 느낌이 들어요. 그런 점에서 상당히 이 우파 운동의 업그레이드입니다. 그냥. 여기 찬성하든지 반대하든지. 네. 그리고 두 분이 또 공통적으로 교과서 문제를 또 제기를 해왔지 않습니까? 네. 그죠? 자, 그러면 지금 두 분의 이 직함에는 교과서 문제는 빠져있는데, 네. 교과서 문제를 이번에 국회의원이 되면은 어떤 식으로 제기할 생각이 있습니까? 저희가 어떤 방법으로? 예, 표면적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그 근간이 교육입니다. 예. 예, 그게 교과서고, 그래서 그 문제는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뿌리가 썩었는데 어떻게 제대로 된 문제가 예, 나오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 현안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지, 저희 특히 우리 박민 쌤하고 저희하고는 이 교육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예. 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교육, 중에서도 이렇게 이제 모든 게 구체적으로 나가야 되니까 어느 하나. 네. 그리고 지금 제일 시급한 교육에서 제일 시급한 시간적으로 시급한 것은 이번 새 학기 때부터 가르치게 돼 있는 역사 그 교과서. 역사 교과서 그죠.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예. 왜곡, 네네. 조작, 네. 거짓말. 네. 그리고 그런 표현도 쓰셨죠. 이건 문재인 대통령의 홍보물로 전락을 했다. 네네. 했는데. 어느 정도인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뭐, 문재인 대통령이 현임 대통령인데, 뭐, 김정은이하고, 그, 아직까지 평가도 안 된 남북회담. 예. 네. 그 사진이 대문짝하게 나온 것부터 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현충일날 김원봉이를 한번 언급했더니, 8종 교과서에 대대적으로 김원봉이를 그냥 아주 여고생이 보면은 정말 이 비운의 사나이를 가슴에 품을 만큼 김원봉이 잘생겼 그 정도입니까? 김원봉이 잘생겼더라고요. 그죠? 아니 얘들 좀 교사에 다 죽었어요. 다 그거는 완전히 이거는 무슨 누가 지름을 내린 것 같네. 다 나오고요. 김원봉이 못 알아볼까 봐서 김원봉이만 따로 떼가지고 이름표만 크게 얘가 김원봉 이렇게 다 해놨습니다. 예. 그리고 어느 교과서였죠? 비운의 사나이 김원봉 또 이렇게 예, 가지고요. 예. 무슨 역사 무슨 감성 드라마도 아니고 저희는 역사 교과서 볼 때마다 둘썩 깔깔거리고 웃거든요. 하도 기가 차서. 예. 또 그런 거 또 선생님 또 뭐 저기 뭐지 영화? 영화에서도 예 영화 가지고 영화로 쓰여진 역사. 예 영화 그 영화가 암살? 암살뿐만 아니라 뭐 또 다른 데도 이 영화 다른 거에 택시 운전사는 아예 그냥 전면으로 그냥 표지 주제고 예예 예. 뭐 지질 1987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그 사건들에 대한 영화를 예, 다 해서 세상의 어떤 역사를 영화로 배우나 그런 거. 우리 박은희 후보님은 초등학교 교사를 하셨으니까 이런 교과서를 방치를 하면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저는 이제 그 역사 교과서도 이제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데 예. 이런 교과서를 그대로 놔둔다면 아이들이 대한민국은 정말 나쁜 나라다. 이런 생각이 머리에 박힙니다. 예. 그러면 아이들이 긍정적으로 자라날 수가 없거든요. 예, 예. 그래서 굉장히 큰 문제가 진짜
우리나라에 이제 발생하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저는 그 역사 교과서에서는 이제 많이 이제 말씀을 예. 하셨으니까, 저는 또 그 성교육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성교육 교과서를 좀 살펴봤는데, 요새 복원이라는 그 과목에. 복원 과목이 예, 있습니까? 그 예. 과목을 가지고 아이들을 이제 성교육을 시키는데, 이 저희 어른들이 그걸 볼 수가 없습니다. 볼 수 없을 텐데. 낯이 뜨거워가지고, 막 이렇게, 이거 어떻게 가면, 이렇게. 버블로 잡지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까? 예, 맞습니다. 아이고. 예. 그래서, 정말 뭐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교과서를 살펴봤더니 남자, 여자 성기 그림을 그냥 커다랗게 예, 그려놓지를 예. 않나. 또 막 말하기도 그런데 성기 예, 삽입 예. 그림을 그려놓고 예. 또 엄마, 아빠가 뭐 이불 덮고 자면 옷 벗고 이불 덮고 누워있는 모습도 막 그려놓고 예. 그러니까 학교에서 아이들이 그런 교육을 받고 와서는 어떻게 교육을 받냐면 엄마, 아빠가 성관계에서 너네들이 태어난 거다. 초등학생한테 그렇게 예. 교육을 시키니까 아이들이 충격을 받아서 집에 와서 엄마 아빠 보면 막 그 생각이 나는 거죠. 막 더럽다고 엄마 아빠 나한테 오지만 막 이런 그런 그 어린 아이한테는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 가르치는 나이가 가르치는 그 단계가 예, 있는 건데 그런 식으로 하고 또 뭐 동성애도 그런 폐해가 굉장히 많고 또 요새 우리나라에 성전환자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예, 예, 예. 그러면 그런 폐해가 성전환자 같은 경우 일반인보다 몇십 배의 그런 질병이 걸리고 뭐 자살률도 굉장히 높고 그런데 그런 거는 전혀 안 가르치고, 예, 인권이다. 그러니까 애들이 그냥 좋은 건가 보다 생각하니까 굉장히 그 문제가 심각해서 부모들이 너무나 지금 많은 그 자녀들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데 교과 학교에서 그런 식으로 가르치니까 아이들이 그런 심각한 것을 모르고 굉장히 많이 그런 걸 옹호하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뭐 일반 책에서 보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교과서를 배운다는 건 아이들이 그걸 진리로 믿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식으로 하는 성교육 때문에 굉장히 우리나라가 지금 외국에서 그 문제로 인해서 정말 그 개인이 파괴가 되고 나라와 그 가정이 다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데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우리나라가 교육 정책을 교과서 자체를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것도 그런 역사 교육 못지않게 성교육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국민들한테 알리고 그래서 이거를 알리면 사실은 좌파 학부모들도 이 교육은 싫어합니다. 싫어합니다. 네. 네, 정말 문란하게 성생활하는 게 인권이다라고 가르치는 걸 좋아하는 부모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렇죠. 거의 없죠. 네. 그거는 좌우를 떠나서 너무나 중요한 교육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국민들한테 알리고 그 지지를 받아내서 이거는 법으로 해결을 해야지. 사실 그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뭐 전화도 많이 하고, 뭐 전단지, 뭐 피켓이, 예, 집회, 예, 예. 교육부까지 몇백 명이 찾아가기까지 했어요. 저희 이 문제 때문에 교육부 관계자 만나서. 근데 거기는 이거는 뭐 학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고쳐주지를 않습니다. 몇 년째 저희 학부모들이 싸우는데요. 그러니까 학부모 단체 활동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예. 정치를 통해서 그렇죠. 예. 국회를 통해서 한번 풀어보겠다. 네, 네. 그래서 이런 뜻이죠. 국민들이 많이 지지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오죽했으면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이렇게 오시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 저 후보를 낸 정당에서 이 문제, 그러니까 낙태 반대라든지 이런 과도한 성교육 비판 이런 걸 이슈로 건 정당이 없죠. 네.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정당은 예. 제가 과물해서 그런지 아니 없어요. 저희 없습니다. 시민단체 활동할 때도 예. 그런 어떤 국회의원들한테 이렇게 요구를 한다든지 했을 때 잘 모르시고 이거 국민이 원하는 게 이건데 이거를 정책으로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오죽했으면 저희가 나겠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한국은 아직도 유교 문화 전통이 강하고 기독교도 강하니까. 보수적인 사람이 많다고 보는데 좌우를 떠나서 예. 이걸 아주 과감하게 선거운동에 좀 들고 나올 그런 전략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다른 당은 없습니다. 아, 그런데 기독자유통일당은 저희들은 공약에 있습니다. 아, 공약도 잘못된 있고 한데, 성교육, 예. 잘못된 역사교육 폐기하고 올바른 교육으로 우리가 정책을 수립하겠다는 공약이 저희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분은 이렇게 전단지도 만들어서 뭐 나눠주고 네. 하는 그런 이 거리에서의 활동을 정말 잘 하시던데 지금 좀 답답하시죠? 그런 광화문 집회가 있어야 선전도 할 수 있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선거운동을 어떤 방향의 선거운동을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는 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때. 방송 이외에는 어떤 네.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합니까? 그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자료가 만들어진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예, 예. 저희들 그런 공약이라든지 뭐 이런 자료가 너무나 많이 좋은 자료를
그분들이 자원봉사하는 분들이 만들어주셨어요. 정말 이게 너무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정당이라고 해서 자원봉사하는 분들이 좋은 자료를 많이 만들어 저희들이 지금 뭐 문자나 카톡 이런 것들로 하는데 자료는 많고 저희들이 시간이 없어서 그렇죠. 예. 지금 그건 이념이군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국민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자료를 받으면 자기 혼자만 볼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남은 이제 14일 동안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셔서 자기 하는 많은 분들에게 뿌려주셔서 저희 당 이름을 알려주시고 이 정책, 이런 정책을 가지고 있으니까 꼭 해달라. 그리고 저희가 이제 분열하는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저희들은 절대 이제 그렇지가 않고 저희들은 이제 우파 그런 통합 그 정당을 이렇게 저희들이 지지하고 그리고 저희는 이제 비례대표는 저희들한테 좀 해주셔서 저희가 사실 굉장히 하고 싶은 일이 많고 중요한 일들이 많은데 이제 다 몰아주는 것보다는 저희한테도 조금 면석이라도 주셔서 이런 거를 이제 저희들이 연합하지 뭐 다른 데로 이렇게 뭐 나가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파 보수 이 세력의 그런 가치를 저희가 정말 가지고 있으니까 저희들에게 이렇게 비례 또는 꼭 저희에게 19번 저희에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선거운동을 하면은 하루가 금쪽 같을 텐데 하루 생활이 어떻습니까? 아침 일어나서 몇 시에 주무시고 어떻게 합니까? 선거운동 어떻게 합니까? 궁금한데요. 이제 선거운동이 내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선거운동 기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는 이제 비례 대표이기 때문에 또 저희가 잘하는 게 저희는 현장 속에 항상 있었기 때문에 현장 속에 나가는 게 두렵지 않은 사람들이라서 일단 뭐 저희 19번 기독자의 통일당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동원을 할 거예요. 예, 저희가 19번을 알립니다. 네네네. 그래서 뭐 저희가 피켓을 들든 저희가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사람들이 있는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지금도 뭐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대로 SNS를 이용한다든지 또 유튜브 영상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많이 찍으려고 이제 애를 쓰고 있고. 지금은 이제 그런데 아마 내일부터는 이제 아마 어쨌든 24시간 자는 시간 빼놓고는 바깥에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잠바라도 입고 밥을 먹어도 밖에서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어디를 갑니까? 저희는 사람이 많아요. 지역구가 없으니까 어디를 갑니까? 저기 전철역 같은 데에서도 선거운동 이제 그 각 지역구고 선거운동 하는데 옆에 서서 저희 정당을 좀 알리는 활동 하려고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언론에 보도되는 건데 언론에 보도되도록 하려면은 특별한 기발한 행동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니면 기발한 아이디어를 해주십시오. 좀 하고 싶어요. 저희가 그 가르쳐주면 선거 미국만 될 것 같은데 조용히 근데 어떻습니까? 이게 운동을 하다가 이제 정치를 해보니까 그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운동과 정치의 차이. 근데 아직 정치를 한 건 아니고 정치를 이제 입문을 이제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운동을 할 때는 제가 가지고 있는 주제를 진짜 힘껏 그 주제만 이렇게 보면서 그냥 말 그대로 싸우는 거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낙태라는 걸 봤을 때 무조건 낙태 반대 이렇게 해가지고 싸웠는데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국회로 들어간다고 생각을 이제 하니까 그 시야를 내가 가지고 있는 진리를 바뀌는 건 아니지만 그 시야를 좀 더 넓게 가져야 되고 좀 어떤 그런 생각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그 이게 여성의 문제고 여성 문제가 훨씬 크게 들어오고 그럼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돼? 더 깊이 생각하게 되고 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 운동이라는 것은 선명한 주제를 막 부르짖는 건데 그렇죠. 정치라는 것은 그걸 통해서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야 하는 거죠. 설득을 해야 되죠. 자세가 다른 것 같아요. 운동은 그냥 막 막 주먹질을 해댔다 그러면 정치는 이렇게 품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럼 문제는 설득을 해야 됩니다. 그죠? 네네네. 예. 유권자들의 마음을 돌려놓기 위한 노력. 네. 생각이. 그렇게 되니까 완전히 운동에서 정치로 성숙되는 거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운동은 운동의 논리가 있지만 또 정치는 정치의 논리가 있는데, 운동하는 사람은 정치하는 사람은 계속 뭐 변절자라든지 뭐 기회주의자라든지 이런 식으로 욕을 하지만은, 정치를 해보는 순간부터 현실을 부정할 수 없죠. 그런 걸 느끼시죠. 저랑 생각이 다른 분들하고도 같이 또 해야 되고. 그렇죠. 여러 의견들이 현장에서 올라오는 걸 하니까 정말 머리가 좀 아프더라고요. 그렇죠. 정치라는 것은 생각이 다른 사람을 상대로 하는 건데, 운동은 끼리끼리 모이는 거니까. 그렇죠.
운동은 그래, 큰 입이면 정치는 큰 귀, 귀라는 느낌이랄까. 예. 네, 좀 그런 느낌입니다. 그럼 우리 기독자유통일당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지금? 당내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이제 그 국민들 중에 저희가 뭐 기독교만의 그런 정당이라기보다는 보수우파 가치를 지키는 그런 정당인 것을 많은 분들이 굉장히 응원을 해주고 계셔요. 예. 그래서 나는 뭐 기독교인이 아니지만 기독자유통일당 너무 고맙다, 지지한다, 뭐 힘내라 그런 그런 응원의 그런 메시지들이 많이 오고 있어서 굉장히 힘이 납니다. 저는 그 선대위 발대식 하는 걸 저 방송을 통해서 쭉 보니까 거기 나오시는 분들이 신선하게 느껴지는 것은 아마추어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마추어 같이 때묻지 않는 분들이 하게 느껴져서. 그렇다고 해도 결국 선거는 이게 표로서 계산됩니다. 그죠? 표 결과니까. 예. 그런데 이렇게 하시면은 집안에서는 반대를 안 합니까? 정치하는 데 대해서. 저희 같은 경우도 저희 남편도 처음에는 그냥 시민활동만 하지. 그냥 뭘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이제 하는데 저도 이제 좀 처음에는 굉장히 많이 주저하고 좀 뒤를 많이 빼고 그렇게 했었는데요. 이게 이제 그래도 이게 필요한 것 같다는 그런 이제 확신을 주셔서 그래서 이제 서류 내고 준비를 이렇게 했고 또 저희 아이 같은 경우도 그동안 이제 몇 년 동안 그 시민단체 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근데 지금 뭐 그렇게 어리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떤 때는 좀 미안하기도 하고 많이 이제 시간 많이 함께해주지 못하고 어떤 때 막 챙겨주지 못한 그런 것 때문에 근데 이제 나라 상황이 너무나 급박하니까 우선순위를 봤을 때 지금 내 가정에 내 자녀 그거는 너무나 그냥 작은 일로 보이고 사실은 그런데 내 자녀를 위한 일이잖아요 이것이 그래서 어떤 때는 저희 아이에게 제가 엄마가 너한테 이렇게 좀 세심하게 많은 것들 해주지 못하는 거가 미안하지만 엄마는 이거를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엄마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나라가 공산화될 것 같아서 엄마는 그게 너무나 중요하고 엄마 아빠는 사실 조금 있으면 뭐 천국 갈 수 있고 별로 그런 걱정이 안 되는데 너는 너무 어리고 그리고 정말 네가 사는 이 앞으로의 우리나라가 절대 공산주의 국가가 되면은 안 되는 그런 마음으로 하니까 엄마가 이렇게 하는 걸 너가 좀 이해해달라고 했을 때 저희 아이가 그걸 다 이해해주고 많이 도와주고 그리고 지지해주고 그런 상황입니다. 예, 기독자유통일당은 기독이라는 말 때문에 기독교인들의 지지를 얻는다 이런 생각이 강한데 사실은 이 광화문 광장에 나오신 분들 숫자를 보면은 여성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거 못 느꼈어요? 저는 한 60%는 여성인 것 같더라고요. 원래 또 교회 그러니까 이 여성표를 얻는 거, 이 정당은 어떻게 하면 여성표를 얻을 거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두 분이 마침 그 학부모 입장 또는 학생 입장, 여성 입장에 서니까 그런 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그 역할인 것 같아요. 여성이라는 그 관점이. 여성 거의 이제 엄마니까는 그런 엄마는 정말 자기 자녀를 위한 일이라면 자기 목숨보다 더 이렇게 귀중한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어르신들도 그러셨지만 저희들도 그래서 제가 이 중요한 정책 그 교과서로 이제 본 것이 내 자식이 이런 나쁜 교육을 받는다는 거 부모들 정말 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요새 어느 정도냐면 부모들이 아이를 학교에 그냥 안 보내고 홈스쿨을 시키거나 아니면은 정말 자기 마음에 드는 교육을 시키는 대안학교를 막 찾느라고 그렇죠, 그렇죠. 정말 학교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학교에 보낼 수가 없다고 안 보내는 게 차라리 우리 아이 교육에 유익하다는 생각을 가진 분들도 역사실을 알면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죠, 학교 그래서 요새 그 우한 폐렴 때문에 학교를 못 가지 않습니까? 어떤 학부모들은 너무 다행스럽다는 거예요. 그 나쁜 교과서로 우리 아이를 보내고 또 교과서뿐만 아니라 일반 교육도 정말 부모들이 원하지 않는 교육을 그렇게 시켜버리니까 교육의 자유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학교에 안 보내는 게 집에서 막 밥도 많이 해줘야 되고 막 자기 시간도 힘들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에 안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정도로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나라든지 정치가 선진화되면은 이 여성 국회의원수가 많아지거든요. 특히 저 스칸디나비아 이런 데는 뭐 장관 이 국회의원 중에 여성 지가 반이나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나라도 이 여성 국회의원 수가 한 20% 30% 되면 공산화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성 중에 공산화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여자 중에서? 아, 아주 그 숫자는 적지. 좌파 여성들 중에도. 급진적 때문에. 그런데 그런 생각 안 하세요? 네. 한국 여성이 오히려 정치하는데 네.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치적 역량이 남자보다 여자가 뛰어나다는 느낌을 저는 우리 사회생활하면서 많은 받았는데. 그런 생각 하십니까? 저도 그런 생각 좀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 이렇게 공감해주고 네. 하는 그런 능력은 남자보다 여자가 좀 뛰어나는 면이 있는데 저는 이제 남자 의원들은 또 남자 의원들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또 여자 의원들은 여자 의원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협력해서 하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한국 남자는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 이걸 가지고 문제 해결을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한국 여성은 항상 약자 입장이었으니까 아 다른 사람을 설득을 하고 뭐 아이들을 설득한다든지 남편을 설득한다든지 해가지고 일을 성사시키는 그런 노하우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정치거든요. 저희들이 네. 잘 나온 거네요. 아니 그리고 보통 이제 또 저희 이제 가정을 꾸렸던 사람들은 그 이슈가 가정에서 출발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아까 그 선생님께서 그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파의 이슈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이슈를 갖고 그렇죠. 동성애라 낙태 그렇죠. 말씀하셨는데 예. 사실은 그게 저희도 이제 처음엔 하나 이슈로 들어가봤지만 이 낙태나 동성애나 그 모든 것들이 사실 공산주의가 뿌리예요. 예. 네. 그래서 그걸 알게 되고 제가 교과서에 관심을 갖게 된 것도 이 공산주의가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그 악의 뿌리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자편향된 그 역사 교과서를 보고 분노를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들을 세뇌를 시켜서 나중에 이런 열매, 사실 뭐 동성애 차별 금지법이라든지 낙태 뭐 합법화 같은 거는 열매라고 생각해요. 근데 열매만 딴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뿔을 뽑아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특별히 그 어떤 네오막시즘이라든지 공산주의에 대한 분노가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왜 모든 문제를 감아 들여다 보면 결국은 공산주의로 귀결되는 게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그 세계를 정복하려는 그 의도를 가지고 세계를 공산화시키겠다는 네, 그런 네. 그거를 다 이제 하기 때문에 또 저희들은 이제 기독교인이라서 영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무신론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그리고 공산주의는 신이 인정하지 않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 반기독교적이기 때문에 저희는 네. 특히 더 그 부분에 예민하고 네. 이제 영적인 그러니까 싸움이라고 봅니다. 사람을 보는 관점에서 공산주의와 기독교가 완전히 다르죠. 네. 기독교는 하나님의 모습을 한 인간임으로 아주 존귀한 존재로 보는데 네. 공산주의는 개인을 무시해버리고 집단, 네. 집단을 중요시하고 그러다 보니까 개인이 희생되어버리고 네. 개인의 존엄성보다는 뭐 유물론을 펴니까 어떻게 보면 개인의 생명도 미꾸라지 정도로 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추어탕 먹을 때 미꾸라지한테 미안하지 연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공산주의자들은 그 적폐 세력을 죽일 때도 그냥 미꾸라지 정도로 본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수십 명 수백만을 죽이는 거니까 결국 인간을 어떻게 보느냐에서 기독교와 공산주의는 타협할 수 없는 대치점에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성경동이 내일부터입니까? 네. 아, 내일부터 네. 이제 14일까지죠. 네. 14일권 하는데, 어떻게 자신합니까? 국회의원 될 자신이 있습니까? 나왔으니까 자신해야죠. 네. 나오기 전까지는 고민하지만, 네. 나왔으니까, 우리들은 나 마음에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대로 이제 끝까지 가야죠. 예. 네. 근데, 앞으로 이 기독자유통일당은 이번 총선의 결과에 관계없이 계속되어야 할 정당 네. 맞죠? 네, 네. 맞습니다. 그 저 승리 나쁘다고 해가지고 해산할 정당은 아니죠? 아니죠. 예. 지금 선명한 보수 정당이 또 다른데 있는지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다면 더 큰 정당으로 키우는 네. 하나의 연습 게임으로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네. 예.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기가 힘들다 이거죠. 네. 많은 한국 정당사를 보면은 선거 결과가 나쁘면은 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다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근데 그럴 때는 두 분이 책임을 지셔가지고. 네. 예. 국민들이 많이 지지해 주셔서 우리가 국회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면, 예. 네, 한번 우리가, 예. 네. 저희는 공약을 가지고 저희들이 반했습니다. 공약에. 아, 공약에 반했어요. 공약에 반했어요. 공약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공약이 있습니까? 열 개는 다 못 외우는데 이거를 일단 차별금지법을 막겠다. 그다음에 생명을 살리라. 생명을 존중하는 낙태법 개정을 하겠다. 아, 생명 존중하는, 네, 방향으로. 저편한 교육을 바로 고쳐 놓겠다. 그다음에 원자력도 있죠. 그죠? 아, 네. 탈원전 폐기하겠다. 네, 탈원전 폐기하겠다. 네. 네, 그 이제 탈북민의 인권 보호하는 것도 있고요. 이제 통일 인재 육성하는 거,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이제 군 동성애 반대하는 거, 그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수호하는 거. 예. 네, 그리고 이제 원전 아까 얘기하셨고, 그리고 이제 그 국가 유공자들의 그런 국가를 위한 헌신을 영원히 기억하는, 예, 거. 예. 네. 그리고 또 이제 우리나라가 정말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의 그 기독교 입국, 그다음에 한미 동맹, 예, 그거를 강조하는 네 가지 큰 기둥을, 네, 우리가 정말 이게 지키고 수호하는 그런 정당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너무 그 공약만 생각하면 힘이 나고,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예, 걸 다 지켜지는 나라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예, 그런 힘으로, 예, 임하고 있습니다. 그 앞으로 일어나실 때 5천만 국민 여러분 이러지 말고, 네, 남북한 8천만 국민 여러분, 네, 그렇게 시작을 하시죠. 네, 네. 왜냐하면 북한 주민들이 우리 국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예. 네. 아이고, 이렇게 한참 바쁘실 때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저희가 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